우리 나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하신다기에 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빅3가 다 출마를 해야지 야당의 바람이 불고 보궐선거는 조직투표인데 민주당의 조직투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3들이 다 출마를 해서 야당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장감이 되는 인물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감이 된다는 것을 서울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충분히 돌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서울시민들이 차기 지도자로 봅니다. 잔잔한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차기 지도자감이 된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처신을 하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 대표님, 저 서울시장은 인연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저희의 이야기가 있어서 홍 대표께서는 뭐 이번에 출마 결심을 잘했다, 열심히 해서 당선해라 하는 그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출마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제 연말을 기해서 여러 가지 저에게 씌워진 것들이 다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서울시민께 말씀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대표님하고 세 분이 소위 그 결자 해지에 대해 그 멤버로 거론 되잖아요. 같이 결자 해지로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 분은 뭐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한 분은 자리를 내놓으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당의 권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 당을 위해서 출마를 한 사람인데 같이 결자 해지로 놓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